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태용 당사님께 대변인께서. 어제 대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께서 어제 30년간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며 정의기억연대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영화 I Can Speak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한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1992년 6월부터 빠짐없이 수요집회에 참석해 오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할머니께서 증오와 상처를 가르치는 수요집회엔 더 이상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성금이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는데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정의라는 이름 뒤에서 정의기억연대는 무슨 일을 해온 것입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이용수 할머니의 용기 있는 폭로에 대해서 정의기억연대가 보인 반응입니다. 한경희 사무총장은 심신취약, 기억 왜곡으로 할머니를 폄훼하는 데 한 것도 모자라서 보상을 바라는 단체가 할머니를 부추겼다고 음모론까지 제기했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반성하고 자신들이 해온 일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자기 변명에만 급급하다면 정의기억연대는 더 이상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시민단체가 될 수 없습니다. 정의기억연대에 대해 요구합니다. 정의기억연대는 그간의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구체적인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해 숨김없이 공개해야 합니다. 또 재단법인 정의기억연대에 대해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정의기억연대가 이러한 일을 제대로 하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당부드립니다. 올바른 역사교육을 받은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친하게 지내면서 대화를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용수 할머니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권의 이익이 아닌 국익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역대 최악인 한일 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데 힘을 쏟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 18분밖에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가슴 속 한을 풀어드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